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시립대 경영학과 19학번 김래담입니다. 전공 선택의 이유는? 일단은 성적 맞춰서 들은 게 제일 크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진로를 제대로 못 정한 채로 학교를 입학하게 돼서 졸업 후에 길이 좀 많은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경영학과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시로 입학을 했고요. 시립대 경영경제세무학과가 그 정시로 봤을 때 국영수 반영 비율이 좀 높아요. 그래서 만약에 수능으로 입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사탐보다는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영학과는 어떤 공부를 하나요? 흔히들 아시는 마케팅이랑 회계,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재무, 글로벌, 그다음에 뭐 IT, 생산 등등을 배웁니다. 경영학과만의 매력은? 일단 저는 사람이 많다는 게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공부를 할 때도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돼서 그게 경영학과만의 이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경영학과의 이상과 현실은?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영학과에는 유정 선배가 있을 줄 알았대요. 근데 현실에는 물론 멋있고 잘생긴 분들이 많지만 유정 선배까지는 없었다. 네. 경영학과 하면 트윈트인데 최악의 팀플 빌런은?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만큼의 빌런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 말고도 너무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? 아니면 뭐 자기 역할 제대로 수행 안 하는 사람?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가장 뿌듯한 손민수템은? 저 눈에 지금 바른 반짝인데 친구가 바른 게 너무 예뻐서 따라 샀습니다. 서울시립대학교의 명물은?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신양이들이 시립대의 명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캠퍼스에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은? 저는 그 법학관 옆에 계단 올라가면은 되게 야경 되게 예쁘게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가 숨은 하플인 것 같아요. 나에게 서울시립대란? 나에게 서울시립대란 약간 아픈 손가락? 왜냐면 저는 학교에 대해서 나름 프라이드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시립대 강점에 비해서 뭔가 평가절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신 포즈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시그니처 포즈인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는 포즈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도전. 죄송해요. 못할 것 같아요. 코로나 시국의 대학교 생활의 장단점은? 일단 장점은 학교를 안 간다이고요. 단점은 학교를 못 간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수업 시작 전에 뭐 빨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서 수업 들으면 되는데 단점은 이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못 만나고 뭔가 지금 딱 설레는 그 분위기를 못 느끼는 게 좀 아쉬워요. 나만의 대학 꿀팁은? 잠시만요. 뭐였는지 까먹었다. 꿀팁.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그냥 팀플을 좀 많이 하는데 이때 조를 아는 사람 한두 명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짜는 걸 추천을 해요. 왜냐면 일단 아는 사람 있어야지 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다 아는 사람으로 해버리면은 제가 오히려 친해서 뭐라고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팀 짜는 팁? 대학생 필수템 혹은 필수 앱은? 이미 많이 다운받으셨겠지만 저는 에브리타임인 것 같아요. 그 취업 게시판이나 졸업생 게시판에 이제 뭐 취업 상담이나 그런 거 올리면은 졸업생 분들이 대답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 게시판 사용하는 게 좀 팁인 것 같습니다. 하기 정말 잘했다 싶은 대학 활동 있다면?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시립대 경영학과가 소모임이랑 학회가 되게 잘돼 있어요.
그러니까 저는 경문연이란 학회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입학할 때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공 수업 듣는 것도 되게 벅찼었는데 이제 선배분들이랑 동기분들한테 이제 PPT 만드는 방법이나 뭐 로직 짜는 방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워서 신입생이라면은 약간 추천할 만한 활동이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울메이트라는 건데요. 이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한 번쯤 꼭 할 만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촬영 중 베스트 컷은? 저는 그 법학관에서 책 보고 있는 장면? 끝으로 동기나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동기분들은 그래도 1년 대학생활 해봤으니까 괜찮은데 아마 후배분들은 되게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코시국이니까 너무 집에서 막 전공 공부만 하지 말고 1, 2학년 때만 할 수 있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거를 그래도 하나쯤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. 코시국이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의 캠퍼스 많이 봐주세요. 야!